간헐적 단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일상에서 속을 잠시 공복 상태로 두는 것이 좋다는 선조들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매뉴얼화 한 것입니다. 간헐적인 단식, 즉 소식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지켜봐오고 데이터를 축적해온 장수의 비결인데요. 소식의 과학적 표현인 칼로리 제한 역시 수명 연장이나 장수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시도입니다. 실제 노화연구의 가장 큰 데이터뱅크인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장수의 중요한 주제로 칼로리 제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식에 관한 동물 연구는 단세포인 효모에서부터 1mm 크기의 예쁜 꼬마 선충, 쥐,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식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연구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소식한 원숭이들이 보통 식단의 원숭이들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심혈관 문제를 포함한 여러 질병에 덜 걸렸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한 원숭이가 항산화 능력도 우수하고 몸에 적절한 대사 반응도 잘 유지되며 질병의 방어 능력도 뛰어나 평균 수명이 26년 내외인 다른 원숭이들보다 평균 3년 정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식에 대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알아보아야겠죠? 정상 체중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25% 정도 칼로리를 낮춘 식단을 제공하고 다른 그룹에는 평소 먹던 대로 먹게 하여 2년을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식한 그룹에서 체중이 줄고 일일 에너지 소비량도 줄었으며 전체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들도 감소되었습니다. 소식을 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내는 효과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몸도 잠시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음식이 들어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어 각 세포에 전달되는 과정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저도 몸이 안 좋을 때는 밥 먹는 것 그 자체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숟가락 들 힘도 없지요. 생각 같아서는 밥을 잘 먹어서 기운을 좀 차려야 하는데도 밥 먹는 행위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되면 입맛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없이 자고만 싶어집니다. 밥 먹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니 몸이 안 좋을 때 더욱더 나의 몸 안팎에서 그렇게 부대꼈나 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 복잡한 소화의 과정을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의 달콤한 휴가라고나 할까요? 소식이나 칼로리 제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한 소화 흡수 과정을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우리 몸은 부가적으로 에너지를 더 쓰고 활동하느라 부대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화 불량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적게 먹으면 소화 불량에 걸릴 일도 대폭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를 먹지요. 이것은 악순환의 반복이고 우리 몸에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위산 억제제를 장기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잠시 단식을 하거나 소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데 말이죠. 특히 나이 들수록 소식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조금씩 몸 곳곳에서 만성염증의 징후들이 쌓여갑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음식은 몸 곳곳에 쓰레기로 쌓여 만성염증을 더 증폭시킬 것입니다. 단식 등으로 인해 세포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오토파지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세포 내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 에너지도 얻고 생존에 필요한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은 세포가 악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스스로 잡아먹는 반응으로 죽음으로 가는 세포 자살과는 다릅니다. 험한 세상에서 포기하며 자살을 택하는 대신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세포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앞서 말한 간헐적 단식과 오토파지의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오토파지 활동이 우리 뇌에서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에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오토파지로 인해 분해되면 이것은 자연 치매 치유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파지를 이용한 치매 치료 연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연구팀이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타우 단백질이 기존에 알려진 물질보다는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에 의해 분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간헐적 단식은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게 할 뿐 아니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권하는 자료는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끓이면 누룽지 맛이 나는 현미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음식의 과잉 시대입니다. 골고루 먹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되 그 양은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달달함으로 입을 유혹하는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배고픔도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긴 생명의 역사 동안 수많은 추위와 배고픔과 전염병을 견디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몸의 강인한 유전자를 믿고 스스로 자신을 펼칠 수 있는 여유를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에 관한 이야기는 건강수명 100세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사과나무 의료재단 김혜성 박사님의 책인데요.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건강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는 책을 소개해드릴 때 보통 출판사를 통해 허락을 받는데요. 이 출판사는 처음에 연락처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박사님의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책의 내용을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하셔서 덕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의 극히 일부를 소개해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전해드리는 영상 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텔로미어, 베타아밀로이드, 오토파지 등 어려운 논문이나 과학적 내용들을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현대 지식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이 계속 탄생합니다. 예를 들면 뇌가 커지고 뇌세포가 재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아니었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계속해서 접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다양한 최신의 책과 기사, 논문을 읽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특기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정도는 금방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책을 너무 좋아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건강 정보 나눠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이 영상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저녁에 간헐적 단식은 못하더라도 배가 부대낄 정도로 먹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살랑살랑 바람을 느끼며 저녁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치매와 건강에 대한 영상이 준비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